안녕하세요 여러분, 팟빠스 캠핑입니다. 저 지금 창고에 가가지고요, 오늘 사용할 캠핑 짐들 좀 정리하고, 오늘 세팅은 뭐 가서 보여드릴 거지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포몰리 X6 그 돔 쉘터 있잖아요, 그거를 저번에는 입식 모드 의자 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밑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좌식 모드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뭐 여러가지 텐트 뭐 쓸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예, 포몰리 거 챙겨서 나왔습니다. 좌식 생활을 할 거니까 좀 궁뎅이가 따뜻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어매트 챙겨오고요, 전기매트 뭐 이런 것들 좀 챙겨왔습니다. 좀 뒹굴뒹굴 놀면서 즐겁게 캠핑을 해보려고 해요.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이제 겨울을, 막바지 겨울을 보내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차분하고 편안하게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고가 센텀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쭉 통과해서 영화의 전당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올라갈 겁니다. 화성 표면 탐사 차량인 두 대의 로봇은 모래에 반쯤 묻혀있지만 역시 멀쩡하다. 안명 밀폐도 온전하게 유지되었다. 2층에 세팅이 싹 달라졌죠. 헬리녹스가 입점하면서부터 여기 헬리녹스 코너가 일단 생겼고요. 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오늘 작천정 별빛 야영장 왔고요. 네, 바람이 제법 붑니다 오늘. 오늘 제 자리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도 한번 해본 적 있는 자리입니다. 길쭉하죠? B형 사이트. 저 밑에 작은 건 C형. 그 밑에 제일 큰 건 A형인데, 저게 10,000원, 12,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비수기라서 가격이 싼 편입니다. 편의동이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샤워장 빼고는 다 있고요, 여기는. 샤워장은 밑에 내려가야지. 저 건물 밑에 있어요. 바람이 조금 불어가지고 팩다운을 오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가이라인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요 자리가 좀 명당 자리거든요. 사람들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약간 소음이 있긴 했는데, 이제 앞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자리가 여기 한정적이에요. 여기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는 아무도 안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뷰를 이 방향으로 뷰를 오늘 잡을 거예요. 자, 오늘은 뭐 리뷰할 것도요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왔고, 오늘 정말로 쉬고 놀려고 온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날이라 가지고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전자 장비들은 아무것도 안 챙겨 왔거든요. 자,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난로는 반사식 하나 들고 왔고, 텐트는 저번에 쓰던 포몰리 거 돔 쉘터 들고 왔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가스 난로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전기장판 들고 오고 에어매트 들고 왔고요. 제가 트렁크를 굉장히 지금 많이 비워가지고 트렁크는 뭐 없어요. 여기 정말로 간소하게 챙겨왔습니다. 새벽 2시 뭐하는 걸까 나 에라 모양
짠! 이제 드디어 세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완전 좌식이에요. 오늘 아예 자리에서 안 일어날 생각입니다. 그냥 뒹굴뒹굴 굴러다닐 생각이고요. 이제 중간에 엄청 큰 280에 200짜리 매트를 하나 깔고, 뭐 한기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엉덩이 좀 따뜻하게 하려고 밑에다가 매트는 다 깔아놨고요. 테두리에 이 좀 4m짜리 쉘터를 쳤지만 중간에 공간은 글쎄요 280짜리 얘를 딱 넣으니까 좌우에 약간씩 남아요. 한 30cm 정도씩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앞뒤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공간이 앞뒤로 조금 남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쭉 훑어봐 드릴게요. 여기 앞에 가지런히 신발 벗어서 놔뒀고요. 지금은 아직 춥지 않아 가지고 얘는 설치는 안 했는데 나중에 뭐 여기다가 불 피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쓰레기통, 아이스박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스, 그 다음에 잡다구리들, 그 다음에 옷, 그리고 조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했어요. 위에 조명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전자부품들, 제가 충전 안 해온 게 좀 많아가지고 전자부품들, 그리고 오늘은 꼼지락 깔고요. 예, 이렇게 구스다운 침낭 하나 얹어놓고, 뭐 요게 답니다. 이렇게 오늘 있을 거예요. 진짜 간소하죠. 뭐 얘기만 하려 그러면 이 방송 나와.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별빛 야영장 정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을 원하시는 야영객은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테이블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테이블을 좀 설치를 할 건데 테이블을 넣을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 굉장히 경량경량하게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그냥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에 있는 걸 일단 다 꺼냈습니다. 사실은 박스나 저런 것도 안 꺼내도 되는데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제가. 그래서 캠핑 짐들을 정리를 못한 것들을 오늘 시남시남 정리를 좀 하는 겸사겸사 캠핑입니다. 아, 뭐 먹지? 오늘 제가 점심으로 싸온 게요, 튀김을 싸왔거든요. 그거를 안에서 해 먹으려면 기름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요 테이블 들고 바깥에 나가서 밥 좀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식당이라는 데서 그 서포터즈를 뽑았어요. 그 15기. 예, 꽤 오래됐죠. 15기에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요, 한 달치 제품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요게 이제 4주차. 이게 3주차. 2주차. 1주차인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방에 다 먹을 겁니다. 이거 양 얼마 된다고. 다 먹을 거예요, 저는. 이거 인스타에 올리는 것만 한 주씩 끊어서 올리면 되지, 뭐. 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짠. 아, 자,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봅시다. 에어플라이어에서 튀기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이 녀석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뜨뜨뜨뜨. 맛있네.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해. 역시 기름에 튀기면 안 맛있는 게 없지. 다 맛있지. 오리지널 양념이래요. 멕시카나 치킨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요새 이런 거 찾기도 힘든데. 아, 이거 양념이 좀 매워요. 이거 묻은 거 먹어봤는데 매콤해, 매콤해. 맛있습니다. 요즘 스타일 아니고 약간 옛날 스타일 양념통닭인데, 요래서 한번 또 먹어볼게요. 양념을 무친 게 좀 더 맛있어요. 자, 요 타이밍을 그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요. 바로 이어서 갈 거는 2번 타자 요거 바로 갈게요. 조금 날씨 쌀쌀하니까. 이렇게 다 썰어져 있는 오뎅이 들어있네요. 냉동 오뎅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어야겠죠. 절대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리바리 가야 됩니다. 하고 요거 하는 동안 또 요거 입에 하나 싹 넣어주고. 막걸리 한 잔, 짠! 아, 이제 잘 추워요. 술을 먹어서 몸의 온도를 높여야 돼. 아우, 추워. 신기한 게 4m급 동쉘터잖아요. 툴콘 하나 틀어놨거든요. 따뜻해요, 안에. 오, 대박. 근데 나는 지금 밖에서 춥다. 이게 많은 짓이고. 아,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밖에서 추위에 이게 좀 약간 떨면서 동물과 교감도 하고. 빨리 물어 그거. 고양이한테 어묵 하나를 적선하러 가겠습니다. 미웅 여기 있다. 여기 미웅 어디 갔어? 미웅 자, 여기 미웅. 뜨거워 먹어. 뜨거워. 아, 근데 아는데 뜨겁다고. 저게 나중에 식으면 먹어라. 왜? 미용, 일로와. 미용.
미용. 너 엄마 어디 갔니? 왜 사타구니 속으로 파고드는? 응? 미용. 저 있네,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있잖아, 요거 있잖아. 식었다, 이제. 먹어봐봐. 얼만큼 식어달라는 실려. 이제 가능할걸? 먹을 수 있을걸? 이제 돼. 안 뜨거워. 그래. 그렇지. 먹어. 그 밑에 떨어졌네, 밑에. 아이고, 저기. 그렇지. 씨, 뜯어먹어. 다 식었다, 이제, 물아. 확실히, 트란지아가 화력이 좋아요. 자,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지. 뭔가 좀 애매한데. 아, 살짝 애매한 맛이 난다. 뭔가 청양고추나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방금 내가 좀 센 걸 먹어서 그런가? 아니, 얘를 먹고 나서 미각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얘를 먹었는데 별 맛이 안 나요. 싱거워서 그런가? 미용, 먹어. 미용! 이거, 여기 있네. 이 저기 있는 것도 다 먹고 왔나? 응? 왜 그걸 자꾸 비비노? 흙 묻히지 말라고 돌 위에다 건져줬더만 흙에 다 묻히갖고 그. 뭐라고? 내가 불어줄 순 없잖아. 그래, 식탁에서 먹으라고, 식탁에서. 그렇지, 잘근, 잘 먹네. 맛있지? 어, 벌써 다 먹나? 이래 빨리 먹다고. 없어. 냐옹. 네 엄마 어디 갔노? 응? 일로 와봐. 아유, 손질하지 마. 일로 와. 냐옹. 고양이도 좋아하는 어묵. 아빠의 식탁 묵. 왜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밑에서 먹지? 희한하네. 이건 어묵이 어디 떨지? 고래산 줄 알았더니 이게 이름이 어묵탕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 묵자탕이라고 돼 있어요. 네, 고래산 줄 알았어. 떴다야. 뜨끈뜨끈하겠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제 우동 한번 먹어볼까. 쑥갓 같은 게 딱 있으면 좋은데. 또 하나 사오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쑥갓이나 미나리 탁 넣어먹으면 맛있는데. 아, 뜨거워. 뜨거워. 미용. 미용, 저 더 있다 물아. 미용, 여기 봐봐. 미용. 막걸리, 짠.
장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별빛 야영장 정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아, 이제 배가 슬 부르다. 아, 떡거나이 좋네. 오뎅 하나 남았는데 양보할까? 싫어. 분하네. 으쌰. 아이고. 아따. 좋구만. 뒹굴뒹굴 좋구만. 설거지는 좀 이따 하고. 진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캠핑 와서 뭐 별건 아닌데 저는 잘 안 누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좌식으로 세팅했으니까 한번 뒹굴거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네. 먹었으면 바로 누워야지. 쉬는 동안에 잠깐 저녁 먹을 준비를 할게요. 방금 점심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다가 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집에서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쌀 담아왔고요. 쌀 양이 조금 많은데 여기 안에 밥솥에 보면 눈금이 있어요. 이게 1인용, 2인용 이렇게 눈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맞춰서 그냥 밥을 지으면 됩니다. 저번에 로하니하고 먹고 남은 좀 쌀인데 요게 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담아 볼게요. 한 컵 정도가 1인분인가? 1인분이 이렇게 많다고? 자, 여기 눈금에 딱 맞춰서 1인분을 넣었습니다.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냥 다 부을게요. 많이 먹으면 되지 뭐. 자, 여기다가 일단은 물을 부어서 좀 불려 놓겠습니다. 저는 쌀을 안 씻어요. 이거 씻은 쌀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쌀을 안 씻습니다. 저는 뭐 요새 쌀에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불려 놓을게요. 이걸로 노는 처음 밥을 해보는 거라서 뭐 매뉴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밥이 되게 잘 된다더라고요. 단합밥도 제가 또 거의 천재급인데 오늘은 여기다가 하면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녁에 계란후라이랑 김치찌개랑 딱 끓여가지고 먹으면 끝내줄 것 같죠? 난로를 안 틀어도 되겠는데? 툴콘이 어마어마한 지금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따뜻하진 않은데요. 춥지도 않아요. 그 소리는 좀 시끄럽지만 대단합니다. 뭐 여기서 이 등유난로를 사용을 하면 돼요.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아직 안 추워. 근데 얘를 쓰면 내 기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툴콘을 쓰면 캠핑장 요금을 이미 냈으니까 네, 그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지금은 경제적이니까 이렇게 일단은 있다가 좀 추워지면 뭐 난로를 좀 지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요거 말고 그 가스 난로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추우면 그것까지 틀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별로 안 춥습니다. 생각외로요. 이 쉘터가 처음에
입식으로 썼을 때는 1000고가 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0고가 안 낮습니다. 생각보다. 저번에 제가 사용했을 때 그 파쇄석 사이트가 좀 땅이 고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섰을 때요 머리가 다일랑말랑했거든요. 근데 이 텐트가 높이가 18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근데 오늘 밑에다가 에어매트를 10cm짜리를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이렇으면 지금 정중앙에 왔을 때 머리가 살짝 닿여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가 원래 높이가 190이었나?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머리 위로 한 요만큼 정도 남아요. 그래서 지금 안에서 돌아다니는데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쓰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뒹굴뒹굴 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매트 깔아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은 거의 풀 전기 시스템이거든요. 밑에 제가 앉아있는 곳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 열기를 다 뺏겨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앉아있는 동안에는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 안에 결로 생기는 것도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내일 아침에 대봐야 알겠지만 근데 얘가 바닥이 뚫려있는 지금 제가 데크 사이트에 올렸잖아요. 바닥이 지금 뚫려 있으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작천정 와가지고 결로가 생긴 적이 별로 없어요. 여름을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트가 넓어가지고 이거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2m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그렇게 누우면 4명, 5명까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혼자서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널찍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 뒹굴뒹굴 구르고 있으니까요. 소화가 안 되네요. 엄청 넓죠? 2인용짜리 이제 매트를 깔았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엉덩이 따뜻하다고 매트를 또 깔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 세팅 진짜 마음에 들어요. 겨울에 계속 이렇게 할걸. 괜히 그 좌식으로 안하고 입식으로 해가지고 어우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 세팅은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저한테는 진짜 지금 편한 세팅이라는 거. 의자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굴러다니면 손에 잡힐 때 다 이렇게 세팅해놨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얘는 물 뭐 더 부어라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으쌰! 요것도 아빠의 식당에서 협찬해 주신 겁니다. 아까 전에 다 보여드렸죠? 양이 약간 칼에 담긴 정도의 양이라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약간 짜글이 같은 느낌의 김치찌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렇네요. 느낌 자체가 좀 짜글이에 가까운 국물이 많이 없는 김치찌개입니다. 거의 김치 볶음 같은데? 물 넣어야 되나? 뭐 이렇게 뭔가 되게 걸쭉한 느낌이에요. 아, 물 300. 약간 볶음 김치 같죠? 여기다가 물을 300 정도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물 300이 어느 정도 모르지만 한 요 정도면 300이 되지 않을까? 자, 라면 제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요런 밀키트에 라면이 딸려오면 이 라면을 잘 안 먹어요. 차라리 라면 먹을 바에 밥을 먹자라는 주의라서 요거는 일단은 보내주신 건 감사한데 패스하겠습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많거든요. 이런 걸로 배를 채우면 안 돼요. 요거랑 먹을게요. 요거는 소갈비살. 이제 어느 정도 해동이 됐습니다. 아까 하도 해동이 안 돼가지고 얘를 이 툴콘 바람을 좀 쐬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놓았어요. 이제 지금은 시끄러워서 좀 소고기는 또 키녹스 불판에 구워야 되니까 요거에다가 구워야지 제맛. 자, 요거 지금 가스가 아까 밥 한다고 가스를 거의 다 쓴 것 같거든요.
이게 가스 중간에 자, 안정적인 요거 뒤에 딱 유니언잭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탁 올리면요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쓰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리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약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불안한 감이 있어서 뭐 끓이는 거는 밑에 놓고 고기만 위에 올려놓고 뭐 이런 것들 묵직한 것들은 다 밑에 그냥 놔둬야겠어요. 지금 당장 안 쓰는 것들은 자 저는 이렇게 바닥에 펼쳐 놓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 가지고 지금 행복합니다. 그냥 다 바닥에 던져 놨어요. 요 캔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요 가스캔 있죠? 요거 쓰면 돼요. 요거 딱 쓰면 됩니다. 요거를 불을 좀 땡기고 중간에 가스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밥 먹을 준비 세팅 끝. 제가 맨날 밥을 먹을 때 고기를 다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져 버려가지고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랑 탄수화물은 밥은 같이 먹어줘야 되니까 뽕소금 새로운 소금이에요.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뽕소금 자 요거는 소갈비살이고요. 요것도 아빠의 식당에서 협찬받은 겁니다. 이거 한 달치를 오늘 다 먹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족발만 먹으면 끝납니다. 몇 점 안 되니까 세 점씩 굽겠습니다. 이게 다 두 팩씩 받았는데 제가 오늘 한 개씩만 그냥 들고 왔어요. 한 번에 맛있게 다 먹으려고. 이 안에서 고기를 굽는다는 게 살짝 심적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 나중에 인센스를 한방 빵 터뜨릴 거니까 괜찮아요. 받고 싶은 이 느낌. 자, 그러면 고기살 한 점 먹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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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름지고 맛있네요. 자, 한 점은 밥 위에 싹 올려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돼. 김치찌개가 안에 고기가 조금 들어있네. 조금 들어있네. 오, 맛있다. 어, 새콤하네, 새콤해. 칼칼 새콤. 목을 탁 치네요, 얘가. 오, 맛있다. 맛있는 건 한 번 더. 자, 고기, 밥, 요래 해가지고. 와, 막 안에 또 환기 안 되지. 입에 동시에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술을 또 안 먹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짠. 아, 아우 좋다. 이 테이블 위에 요거 계속 있으면 술보레 같으니까 밑에 숨겨놓고 먹을게. 자, 고기 어느 정도 익은 거를 몇 점 빼고 이 안에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해서 먹으면 또 맛있죠. 한 요 정도만 남겨놓고 잘 구운 고기 올렸어. 요래 먹는 겁니다, 요래. 와, 심하게 맛있네. 먹었으니까 또 치워야죠. 먹고 치우고의 반복입니다. 아우, 귀찮은데 해야 돼요. 누가 해줄 사람 없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해야지. 지금 환기는 좀 시켜놨는데 안에 음식 냄새도 좀 배어있고 해서 인센스 한 방 빵 터뜨려 놓고 갔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서요, 이거. 두 개를 집어놔야죠, 겨우 쓴. 오씨, 짜증나. 이제 진짜 겨울 다 갔나 봐요. 어제까지, 아니, 어저께, 그저께 좀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까 중간에 강풍이 좀 불긴 하던데, 지금은 뭐 바람이 좀 잠잠해졌고, 안 춥습니다, 지금은. 지금 위에 옷, 뭐 얘 하나밖에 안 입고 있잖아요, 그죠? 안 추워요, 안 추워. 아, 이거 계속 달고 있었네. 계속 달고 있어야지 예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요런 거 하나 마련했습니다. 요래 딱 하고. 아, 근데 밖에서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자꾸 가리게 돼. 순찰 도시네, 밖에. 오늘 폰을 촬영할 때 빼고는 거의 안 만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이니까 제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무슨 댓글들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자자자자자자. 여러분,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서 자야겠어요. 안녕. 빠이. 잘 잤습니다. 지금 한 7시 10분 정도 된 것 같고요. 어저께 공기는 추웠어요. 난방을 안 하고 잤으니까. 그래도 좀 있을만한 게 밑에 바닥에 전기장판 있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어떻게 놓고 잤느냐 하면 좀 공기가 추워서 얼굴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빅 아이디어를 하나 냈죠. 어떤 아이디어냐, 그 일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 코타츠라고 있잖아요. 그 테이블 상판 밑에 열 그 풍기 뭐 이런 게 온열기 달려있는 거, 그걸 흉내를 좀 냈는데, 제가 이렇게 스탠 테이블이 하나 있거든요. 어우, 뜨거워. 요 테이블을 옆에다가 이렇게 탁 놓고, 그 밑에다가 요거 툴폰. 이 툴폰이 틀면 열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야침 밑에 제가 놓으면 되게 따뜻하게 잤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얘를 이불로 덮으면 불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메쉬 테이블 밑에다가 요거를 딱 넣고, 그럼 이렇게 해서 막 나오겠죠.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그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따뜻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이불로 샥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이불이 직접적으로 툴콘에 닿지 않으니까 이 안에 있으면 안에가 훈훈해져요. 이렇게 되게 뜨거워집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저께 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래 가지고 요래 잤어요. 요래 자니까 뜨뜻하니 되게 좋더라고요. 또 잠이 온다. 아우 허리야. 희한하게 별로가 없네. 아래쪽에도 별로가 없고 별로가 없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어저께 따뜻하게 잘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요거 변함없이 파파스 캠핑 달아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먹을 거는 요거 족발. 아침은 족발부터? 아침에 족발부터?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족발 먹고요. 이거 해동 다 해서 그냥 썰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좀 부들부들하게 먹고 싶어서 물에 좀 이렇게 중탕해서 먹거든요. 자, 지금 추워서 튼 게 아니고요. 안에 기름 고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없애려고 틀었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는 열기가 아까우니까 냄비를 하나 올려가지고 얘를 좀 데우겠어. 자, 요래 올리면 기름도 태우고 아침밥도 데피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썼던 랜턴들이 아침에 되니까 다 다이돼 있더라고요. 네, 철수하기 전까지 요래 꼽아놓으면 최대한 전기를 뽕 뽑고 갈 수 있다. 자, 요거 끄지 않고 계속 돌리고 있고요. 밑에 장판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전기 매트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 광활한 에어 매트가 전육 꿀렁임이었으니까 요렇게 놔둬도 안전하죠. 이 옆에 이렇게 해보면요. 전육 꿀렁임이 없어요. 이렇게 해봐도. 자, 이제 아침을 한번 거하게 차려보겠습니다. 아빠 식당 황기 순살 족발 요래 준비를 했어요. 약간 짭조름한 맛이에요. 새우젓 안 찍어 먹어도 되겠다. 자, 이렇게 뭉텅뭉텅 숭텅숭텅 자를게요. 그냥 눌러도 잘리네. 고기가 부드럽다는 증거겠죠. 됐어. 자, 또 이렇게 찌니까 방금 한 밥처럼 됐죠. 수증기 넣고 딱 찌매려야 됩니다. 뜨거워라. 난로 위에서 이렇게 딱 해서 족발덮밥 완성이요. 상상하는 그 맛이 날 겁니다 아마도. 자, 족발덮밥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술을 한잔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껍데기 비계 붙어 있는 것부터 계란 노른자에 쫙 적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아, 또 식욕이 돈다. 큰일 났다. 자, 밥이랑 계란이랑 족발 싹 떠서 이 소스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 족발을 계란 노른자에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요. 푹 찍어가지고 어묵탕도 5,000원대, 족발도 5,000원대, 그 다음에 치킨도 5,000원대. 어저께 제가 먹었던 것들 3개, 오늘 아침에 먹는 요 족발도 5,000원대,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먹었던 소고기, 소고기는 이제 소고기니까 그것만 만원대, 1,900원. 오, 가격이 진짜 괜찮네. 저는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게 한 달치에 두 봉씩 들어있었으니까 절반씩만 갖고 온 건데 가격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되게 괜찮은데요 가격이.
혹시나 여러분들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 하시면 요거 아빠식당에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세요. 저는 유튜브로 신청해서 당선이 되었거든요. 저는 족발의 껍데기랑 비계의 비율을 조금 좋아하는데 얘는 살코기 비율이 좀, 제가 받은 거는 살코기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 자리 깨끗하게 치우고요. 오늘은 컨셉 잘 잡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즐겁게 놀다 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따뜻했고요. 이제 겨울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꽃샘추위가 또 이번 주에 예정돼 있으니까 밖에 캠핑 다니시는 분들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난로 집어넣거나 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날씨 잘 보시고요. 그래도 혹시나 저녁에 추워질 수 있으니까 난로 잘 챙겨 다니시고 추위 대비 잘 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번에 또 더 재밌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캠핑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400명, 500명 정도만 더 구독자가 늘면 이제 1만 유튜버가 됩니다. 저도. 예. 1만 유튜버 되면 이벤트도 한번 조촐하게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도 그 이벤트에 기회가 갈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